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가리켜 흔히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가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가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문과 책, 매거진이라는 인쇄 매체, 그리고 TV나 영화 또는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약간의 지식은 제공받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시간 동안 뉴스를 보아도 그 단편적인 사건과 사고 소식들, 건강과 주식, 날씨에 대한 정보들은 얻지만은 지혜를 얻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욥은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부요함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많이 다르죠. 지식은 분석해 놓은 건 알아내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모아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삶 전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직업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배워서 익힌 것을 어른이 되면은 직업에 활용하여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 때문에 하루에도 직업이 수없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목받던 직업이 지금은 사라졌거나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행히 종교와 신앙, 목회자의 직업은 꽤 오래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함 속에서 더욱 신앙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기계와 지식의 한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이 인공지능이 100% 다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일대일로 관계하시는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걷습니다. 지혜는 시험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 전부 아닙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찮게 생각하게 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야 너 왜 지혜가 없니? 너 왜 그것밖에 못되니? 너 이것도 몰라? 굳이 이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감정까지 하나님께 모두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상응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백성을 다 다스릴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그 모든 부와 명예까지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무엇일까요?
의심은 나누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의심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의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모으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표현했듯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이 어떻습니까? 물결이 어떻게 움직여요?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밀려왔다가 또 바람이 불면은 다시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바다 물결은 한 곳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바람에 흔들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의 중심에 섰다가 또 내 마음 중심에 섰다가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했다가도 갑자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에이 설마 주실까?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 혹시나 내가 연약해서 이거 못 받는 것 아닐까?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더 의지했다가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밀려왔다가 밀려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의심은 하나님께 마음을 곧게 집중하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마음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심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심은 불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의심으로 구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어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고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혜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시 준비되는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주변의 아픈 환우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